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양 아이 키움 센터 세 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. 광양시가 지난 8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양 아이 키움 센터 세 곳을 추가로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아이 키움 센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추가로 개소한 아이 키움 센터 가운데 두 곳은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설치비를 지원받았고, 한 곳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았으며, 현재 광양 아이 키움 센터는 모두 7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.